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. 성함이 이건이시네요. 이건? 이건 뭐야? 네. 형님 저는 패션 센스가 최악입니다. 물론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옷을 더 못 입어요. 문제는 제가 보는 눈도 없어서 성재형 평상시 패션도 되게 잘 입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. 패션 센스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저는 광주 광역시 사는 이건이고요. 제 실명 맞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경악했던 센스 어떤 복장이었어요? 제가 정장을 위로 맞춰입고 힙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발 밑으로는 신경을 좀 안 쓴 느낌으로 백록스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매치하고 나갔더니 이제 정장에 그걸 신었다고요? 신발 잊어버린 건 아니죠?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정장은 무슨 색깔입니까? 정장은 약간 은색이었던 것 같아요. 은색이요? 거기에 하늘색 캐주얼복은 어떻게 입어요? 성재 형님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. 아, 롤모델이 아, 왜 날 끌어들여? 왜 날 끌어들여? 코트를 하나 샀는데 그 셜록 홈즈를 좋아하니까 그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. 근데 제 나이가 32인데 52 같다고. 본인이 셜록을 의도했는데 이 멋쟁이 신사 느낌이 들어가지고. 네, 교수님 같다고. 아, 채팅창에 외알 안경 쓴 거 아니냐고? 셜록처럼. 줄 있는 거 아니에요? 줄 있는 외알 안경? 아, 하고 싶은데. 아, 하고 싶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의상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. 성재 씨는 아, 지적할 게 전혀 없는데요. 아. 성재 형님 같은 경우는 네. 프로레슬러? 평상복 입었을 때. 아, 프로레슬러가, 아, 프로레슬러가 평상복 입었을 때. 경기 전에 네네. 인터뷰할 야. 때. 아, 너무 아니. 멋있어요. 멋있다고? 아, 채팅창에 광주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넌 그냥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다니라고 하시면 괜찮다. 영국이의 일침. 옷 못 입는 거 유튜브 나오면 100만 간다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. 네네네. 신발 버려요. 에러.